자, 일곱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잘 알고 있다고. 아니면 나 자신을 마스터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한국 사람들 절대다수는 자기 자신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모르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공부라는 걸 필요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알수 없기 때문에. 나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 대해서 좀 등한시합니다. 왜냐? 남들에게 꽂혀 있으니까. 그래서 남들이 뭐 먹는지, 어디 사는지, 무슨 차 보는지, 어떤 옷 입는지, 어떤 헤어스타일인지는 관심을 가지는데 정작 나한테는 관심 안 가져요. 그 나를 몰라. 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 나는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행복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 자신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런 사람들 대한민국 굉장히 많아. 부인이 뭐 어세요? 엄청 많아요.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물론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 좀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이제 알아나간다면 꼭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알아가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게 우리들의 행복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혹시 영화 중에 그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리틀 포레스트. 그 영화가 사실 좀 MSG가 많이 쳐진 영화긴 하지만 그 영화에서 뭐가 나와요? 그 배우 이름이 뭐지? 아, 김태리 씨 나오죠. 거기 보면 김태리 씨가 이제 임용고시 보다가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사는 고향으로 왔잖아요. 그 배경이 경북 군이죠, 군이. 거 가가지고 그문 따고 들어가잖아. 열쇠 따고 들어가서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와가 추워가지고 이제 땔감부터 해가 불 떼고 집에 이제 남아있는 이제 재료 가지고 뭐 전부치고 이거 먹잖아. 막 배추 같은 거 해가지고 작업자 줘 가잖아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별거 아닌데. 그거 보면서 어떤 거 느꼈어요? 저렇게 사는 것도 괜찮겠구나. 그 영화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뭔가 좀, 아, 저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내려갔겠어? 김태리 씨가 이제 임용고시 떨어지고 내려갔잖아요. 돈 떨어져 내려간 것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나 자신을 알아가기 위한 그 과정이라는 게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고향 있으면서, 고향 친구도 보고, 거기서 이제, 자연이 변하는 것도 좀 관찰하고, 충전하고 나서 결국에는 다시, 자기가 이제 공부했던 노량진을 가잖아요. 그 영화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영화 보면 좀 느낀 게 있어. 물론 그 영화가, 지극히 현실 영화는 아니에요. 좀 약간 감성이 좀 들어간 영화예요. 예, 그래서 아마 많이 봤을 거야. 근데 난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 한 번쯤은 우리가 일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다가, 나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영화에서 하는 것도 별 볼일 없잖아, 솔직히 냉정히 말하면. 네. 근데, 살면서 우리가 각자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런 시간이 없어. 그 남들한테 치여 살다 보니까,
남들 기준에 맞춰 살다 보니까 나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 없어요. 좀 슬프지 않습니까? 남을 위해서만, 남들의 기준에 의해서만 평생 그렇게 바쳐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눈치 보면 산다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씁쓸하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너무나도 많아. 서울 같은 게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서울은 더군다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남들 시선을 굉장히 많이 쓰는 지역이다 보니까 나 자신을 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예요. 유행에 민감한 곳이기도 하고. 특히 나 자신의 어떤 주체적인 삶을 살기 힘든 곳이죠.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물론 그만큼 장점도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게. 그래서 한 번쯤 나한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나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꿈꾸던 게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며 살아야 돼. 이 사람들이 이거 몰라.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꿈꾸는 게 무엇이고, 하고 싶은 게 무엇이고, 소망하는 게 무엇인지를 몰라요. 모르고 살아가면 철저하게 거의 모르고 살아가. 그냥 요즘에 유행하는 거, 남들이 좋아하는 거, 남들이 가는 거, 남들이 먹는 거, 여기에만 꽂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것과 꿈꾸는 것과 하고 싶은 것과 무슨 그렇게 상관이냐 말이죠. 물론 남들이 원하는 거 따라가면서 그 행복하면 그렇게 해도 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단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유도 모르고 따라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적어보면서 기회가 될때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 선택 장애가 많잖아. 선택 장애가 왜 많은지 아세요? 선택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장애가 많은 거예요. 선택 장애가 많은 이유가. 내 스스로 뭔가 인생에 대해서 선택을 안 해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꾸 남들 기준에 따라가다 보니까 자의적인 선택이란 걸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선택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에서 맞는 건 선택할 수 있잖아.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건 누구한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한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내가 원했던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살아야 돼. 알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자, 이번에 질문은 타인의 의견이나 개입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꿈꾸던 게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물어볼 때, 남들한테 물어보면 안 돼.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남들한테 물어보고 조언을 구한다거나 남들 의식한다 이게 굉장히 심하잖아. 그러면 이게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 앨리스님 말씀하셨듯이 유럽 사람들 보세요. 유럽 사람들은 남들의 의견에 대해 그렇게까지 막 의존하거나 답을 구하지 않아.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어디까지나 결정이나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할 때마다 남들한테 물어보고 따지고 얘기 듣고, 훈수 듣고. 그런 것도 익숙하잖아요. 그런 게 없어야 돼.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좀 시간과 돈과 열정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만큼 재미있고 기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내가 좋아하는 걸 해보고, 경험해보고, 성취해보고, 맛보고 하는 것만큼 인생에서 뭔가 좀 재미가 있다고 느끼는 건 없는 것 같아.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리틀 프레스트가 그런 영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아, 영화로서. 각자 누구나 다 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원래 원했던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하고 살았는지, 모르고 살았는지를, 예, 아는 것. 체험해 보는 것. 단지 내가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사는 게 바쁘기 때문에, 남들 시선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로 너무 나에 대한 어떤 질문을 달아놓고 사는 게 아닌가. 다른 걸 하는 게 무서워서 안한것 같아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문제가 뭐냐면 이미 너무나 보편적인 타성에 젖어버렸어요. 예.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남들 맞춰 사는 게 익숙하다 보니 거기에 그냥 젖어 산 거예요. 이상하다 안 느끼고. 근데 이상한 거 맞거든. 어떻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살아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서 불행하게 느끼는 사람도 꽤 많은데, 왜 그렇게 살아가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너무나 이 전체주의 사고방식이 너무 깊게 박혀 있어가지고, 뭔가 보통 사람들의 주제에 해당하지 않는 거 내가 좋아한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뭔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제어하면서 살아갑니다. 뭔가 사는 게 문제 있고 힘들고 뭔가 부대껴도 남들 이렇게 사니까 그냥 그러려냐고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살면서 뭔가 안 힘들거나 나쁘지 않거나 좀 즐기면 살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살면서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란 말이에요, 이게. 맞잖아요. 그 좁아 터진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부대 끼며 살아가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험잡하고 무시하고 줄 세우기 하고 무한 반복이잖아. 그게 나쁜 거 알면서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기준으로 뭔가 소망하는 것들을 좀 적어보고 시간이 나면 해보고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얻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안 돼요.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나라는 사람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거잖아. 그냥 남들 시선에 이끌려가지고 남들 체제에 그냥 이끌려가지고 살아가는 게 과연 기쁜 것인가? 그게 내가 사는 방식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음표를 한번 제기해 봐야죠. 그리고 남들 사는 게 뭔가 지친다, 뭔가 안 맞다 싶으면 내 사는 걸 찾아가야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무언가 자기 자신한테 꽂히는 게 있어야 돼요. 남들이 좋아하고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남들의 동정이나 인정 따위는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 거고. 나는 그런 사람들 정말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세상 이런 일이 보시면 왜 뭔가 하나에 미쳐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보면 부럽지 않나? 난 부러운데. 그런 분들 공통점이 일단 표정이 해맑아요. 나이가 들어도. 그리고 뭔가 열정적입니다. 예. 네. 그리고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또 뭐야? 그 예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그 현장득보 특종세상이라고 거기에 보면 이제 나오신 분들 중에 그 옛날 그 과잖아. 그 옛날 병 같은 거 있죠. 레트로 같은 거 이제 수집해서 모은 사람 있어. 그거 유튜브에 있거든요. 그분 보시면 굉장히 표정이 해맑아요. 그거 이제 뭐냐 하면 옛날 이제 산골 같은 데 가가지고 막 60년, 70년대 같은 거 있잖아. 땅판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막 과자 봉지나 이제 빈병 같은 거 있죠. 옛날 물건 같은 거. 물론 누가 보면 골동품이고 쓰레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씻어가지고 다림질 한 다음에 빳빳하게 만들어서 이게 연도별로 이렇게 다 모아놨더라고. 누가 봤을 때 굉장히 하찮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본인이 즐거워하잖아요. 본인이. 전 여러분들이 살면서 뭔가 하나에 이렇게 재미를 붙이고 정 붙이고 할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누가 뭐라 하기 전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사회에서는 정말 중요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면 계속 공부해봐야 돼. 계속 알아봐야 돼. 뭔가 해보면서 내한테 맞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 해봐야 돼. 이게 한 번에 답이 안 나와요. 예. 네. 바로 아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에는 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빨리 알아가느냐, 아니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느냐, 시행착오를 덜 거치느냐, 아니면 많이 거치느냐, 요 차이만 있을 뿐, 어차피 시간이 좀 지나면 알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못 찾는다고 해서 그만두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도전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아, 내한테 맞는 게, 아, 이게 맞구나. 이거 하니까 좀 재밌구나. 일상이 힘든 여러 가지 어떤 고충들을 좀 날려버릴 수 있구나. 그런 걸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의 색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예. 우리나라 사람들 문제가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아가지고, 난 그게 좀 굉장히 답답해요. 똑같이 사는데 재미없게 살고, 힘들게 살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왕에 살 거면, 좀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날 알아야 돼. 남을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것들을 하고 성취해 가면서 그렇게 좀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대한민국 세상이 좀안 좋긴 한데 잘 이겨내면서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좀 뭔가 두서없는 얘기처럼 들렸는데 끝까지 들려서 정말 감사하고 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좀 즐기면 살았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좀 즐기는 사람들을 찾기 힘드니까,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 각자 인생 잘 즐기시며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